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생따 오프너 김일 코치입니다. 오늘 할 이야기는요, 좋은 생각입니다. 지금 이곳 두장의 숲길 아침에 이렇게 또 비가 잘 내리고 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불쾌져 있을 때 또 한번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. 네, 캄캄하죠? 네, 이곳에서 아침을 시작하고 내리기 시작하네요. 네, 오늘 할 이야기는요, 좋은 생각 첫째,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. 나는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, 나는 못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. 생각만 바꾸면 인생이 바뀝니다. 여러분,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. 좋은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. 두 번째는 안 된다, 나는 못한다가 아니라 다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어떤 일이든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. 무엇에 따라서요? 마음먹기에 따라서요.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결정이 됩니다. 여러분, 지금 영상 보시는 여러분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. 왜요? 지금 영상을 보는 그런 행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로는요, 반드시 해낸다는 것입니다. 어떻게 반드시 해낼 수 있을까요? 내가 반드시 해낸다고 생각하면 해낼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오늘까지 한 165일 차, 거의 170일 차 가까이 긍정선언을 하고 있습니다. 매일같이 아침에 네, 된다, 된다, 다 된다,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이거를 외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반드시 되지 않겠습니까? 저는 그거를 믿고 매일 나에게 내 잠재의식에 주문을 넣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좋은 생각하기도 바쁜 세상입니다. 여러분의 머릿속에 좋은 생각, 할 수 있다는 생각, 다 된다는 생각, 반드시 해낸다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집어넣고요,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생따 오프너, 생각을 따주는 오프너 김일코치였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